아버지가 잡혔다는 소문이 읍내 장터 마당 주위에 퍼졌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읍내 짓으로 오라에 묶여왔다는 것이고, 장터 사람들은 오늘 중으로 아버지가 총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읍내 젊은이 일곱이 그렇게 죽었기에 아버지도 분명 그리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왜 그렇게 도망을 다녀야 했는지 가패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경찰을 피해 마치 요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 이제 그 요술이 끝났다는 뜻이 됩니다. 가패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을 피해 다니는 동안 어머니는 늘 식량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뒤질 놈은 뒤지더라도 어디 가서든 양식을 구하다가 쫄쫄 굶고 있는 자식들 셋을 거두어 먹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모 댁으로 가서 양식을 구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넋두리를 얼마나 늘어놓는지는 어린 갑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난은 식량을 구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찰에게 멱살도 잡히고 허리를 걷어 차이기도 했습니다. 이년아, 내 서방 어디 숨겼어? 그렇게 욕을 하며 때리다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짓으로 대신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갑에는 아버지가 쌀한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갑에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손바닥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고운 연두색 등판이 반질거리는 청개구리를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것만 오면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첫날은 반뼘 정도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뛰거든. 한 달쯤 뛰면 한 뼘쯤 뛰고, 두 달쯤 되면 두 뼘을 뛰고, 그 다음 달은. 그럼 나중엔 하늘에 닿겠네요? 가페가 물었습니다.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청개구리는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 뛰기 연습을 하지만 아버지는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청개구리를 불밭에 놓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지서에 잡혀간 뒤 가페가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꼭 청개구리 하는 짓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닿지도 못할 거면서 죽을 때까지 뛴다는 청개구리의 높이뛰기. 아버지는 얼마만큼 높이 뛰고 언제까지 뛸까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가페가 왜 그런 청개구리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묻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이모에게 양식을 꾸러 간 엄마를 기다리는 누나와 본선이, 그리고 가페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자식들이 굶고 있는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왜안 오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지소로 가셨을까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처자식을 고생시켰으니 죽어도 싸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잡혔으니 지수로 가셨을까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만나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릴까요? 온누이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을 굶고 배고픔에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동안 어머니는 식량을 꾸러 다녔습니다. 갑에도 분선이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배만 고프지 않다면 늘 첫째를 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원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해방되기 전 아버지는 역 아래 야학당을 열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총각 처녀를 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20명 남짓한 젊은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무렵 공부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페애비가 아마 그때부터 그놈의 사상인지 뭔지 미쳤나봐예. 사람이 어째 그래 변할 수가 있어예. 사람 일은 알 수 없어. 사람이 붕어리 아인 다음에서 어째 그래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꼼짝 않고 방구석에 박혀 책을 펴놓고는 입에 거미줄 치고 앉아 지내지 뭡니까? 그러다가 마실 나가듯 꼰다간다 말없이 사라졌뿌이. 나는 숨을 멈추고 이모부님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너름 나무 밑 거기에 가마니 밑으로 발목과 함께 달아빠진 농구화가 삐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시신은 정강이부터 머리까지 가마니에 덮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카페는 눈물과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참혹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턱은 부었고 입은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이거다. 이게 네 아버지 시신이데. 똑똑히 보거라. 이렇게 죽어서 있게. 앞으로는 아버지를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된다. 이제 알겠지? 카페와 함께 경찰서에 간 이모부가 말씀하셨습니다. 카페가 지서에 도착했을 때 순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가 언제쯤 오느냐고 물으며 사탕 봉지를 쥐어주던 그 사람입니다. 순경은 카페 보고 친하게 지내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갱이 자식놈이구나. 아버지 찾으러 왔다 이 말이지? 네 아버지 벌써 골로 갔어. 죽었어 얘? 그래 되졌어. 우리 아버지가 불시로 총살당해버렸다 이 말이지 얘? 그 말에 순경은 가페에게로 총을 겨누었습니다. 장난인 줄은 알지만 가페는 놀라서 손을 가슴 앞에 오므리고 몇 발 물러났습니다. 순경은 가페에게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잠이나 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지서에 끌려간 지 하루 만에 험한 꼴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새 남매와 어머니를 남겨놓고 말이지요. 가페는 외쳤습니다. 아버진 거짓말쟁이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 거짓말처럼 죽은 채 하고 있는기라. 아버지와의 다정하고 따뜻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일까요? 새 남매와 엄마는 안중에도 없이 목적도 없이 높이 뛰고 싶은 청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게 뛰어 오르려고 했는지 카페는 알 수 없었습니다. 37살의 나이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버지. 이제 내가 죽기 전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어린 나에게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길지 않은 일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뜬다. 두려움과 함께 어떤 깨달음이 내 머리를 세차게 친다. 그 느낌은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초여름 전쟁이 났다. 어쩌면 참 부질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한 목숨 던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페를 비롯한 누나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이제 더욱 배가 고플 것이고 손가락질을 받겠지요. 왜 아버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청개구리처럼 뛰어올랐을까요? 카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던 청년들이 몇이나 죽고 아버지도 총살을 당해서
고적대기에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카페는 이제부터 아버지가 없으니 용기를 내고 슬픔도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발표되었지만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참상을 천진난만한 소년 카페의 시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중퇴하고 해방 후 빨치산이 된 아버지가 1948년 남로당 폭동에 가담하여 처형당하게 된 과정과 그 와중에 가족들이 당하는 순환과 고통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처참한 이념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이 고통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이념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문학을 다루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누이들은 아버지라고 불러볼 사람이 없게 된 것이 슬플 뿐 다른 생각은 나지 않는다고 작중에서 카페는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생명을 걸 만큼 대단한 신념이 가족으로 돌아오면 굶주림과 고통의 잔해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단순한 사실 앞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이념전쟁의 참상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